작가님, 훈련은 실전적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전투형 강군 2번 항목에서도 실전적 교육 훈련을 강화하겠다고 했어요. 훈련과 교육, 훈련과 연습의 차이가 뭡니까? 훈련은 말씀해 주십시오. 훈련과 연습의 차이가 뭔지 모르겠어요? 훈련과 연습은 크게 구분하기는 어렵지만은 전술급, 군단급 이한 대부분 훈련이라는 용어를 쓰고 연습은 연합사 전국급 훈련을 전쟁 시나리오를 가지고 할 때 연습이라고 해요. 예, 차관님도 연습과 훈련 구분 못하죠. 매번 그렇게 구분하지 않았던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거예요. 그런데 겁니다. 대통령께서 국방부 업무 보고에 보면은 하는 날 11일 날 이런 지시를 했어요. 장교에 대한 훈련도 그냥 트레이닝 훈련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 벌어졌다고 가정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엑서사이즈가 돼야 된다. 대통령이 어떻게 연습과 훈련도 구분 못하고 이렇게 지침을 줘서 예하부대에서는 지금 대혼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훈련하지 말고 연습하라는데 예하 전술부대는 훈련해야 되는데 실전적 훈련해야 되는데 실전적 훈련하지 말고 엑서사이즈 연습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의원님, 저 저거 제가 해석해 보세요. 저거 제가 훈련과 연습에 대해서 답변을 안 드린 거는요. 그것이 획일적으로 교리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 개념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일 뿐이고 영어로 exercise라는 그 단어를 때로는 훈련으로 때로는 연습으로 이렇게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훈련이나 특정한 연습을 놓고 볼 때 가장 정확한 것은 조작적 개념 정의를 해놓고 추진하는 것이 맞고요. 이 사안에서 exercise라고 한 거는 그러한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은 그것이고 이것은 국군 통수권자가 어떻게 연습과 훈련도 구분도 못합니까? 국방부에서 똑바로 조언하고 똑바로 좀 하세요. 의원님, 저기서 엑서사이즈라고 하신 부분은요, 의원님께서는 연습이라고 하셨지만 그거를 훈련이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석을 과거에서 해왔습니다. 개변이에요, 개변. 엑서사이즈 사전 찾아봐요. 훈련이 나오나. 그건 안 되는 변명을 해야지. 한미 연합사에서는 정확히 구분하죠. 무슨 차관조차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